이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.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꽃을 많이 사게 되는 시기인데요. 올해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. 장세만 기자입니다. 황금 연휴에 열린 꽃 박람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.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쓰일 다양한 품종의 카네이션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하지만 화훼 농가 표정은 어둡습니다. 청탁 금지법 탓에 소비가 줄어 전국 7천여 화훼 농가 가운데 20%가 꽃 재배를 포기했습니다. 딸기라든가 토마토 막 이런 쪽으로 파프리카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한 농가가 한 15% 정도 이상 된다고 봅니다. 꽃 도매시장 역시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. 카네이션과 장미 등 선물용 꽃 도매가가 지난해에 비해 30%나 떨어졌고 거래 물량도 15% 줄었습니다. 스승의 날을 앞둔 학교에선 혼선이 여전합니다. 꽃 선물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입니다. 개별 학생의 꽃 선물은 금지하지만 학급이나 동아리 대표 자격으론 선생님께 꽃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.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졸업을 앞둔 개별 학생들도 성적 평가가 끝난 후에는 5만 원 이하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